IPTV 주간 예고. 앞으로 또리 제가 책임집니다. 재순례를 찾아온 전세방은 중년에게 또리를 만나겠다며 단호하게 말하고. 있었던가 알게 되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하신 전세방의 돌발 행동에 중년은 당황스러워한다. 좋게 웃으면서 대해 주십시오. 한편 갑돌이는 갑순이를 놓치지 않으려고 갑순이네 집을 찾아가고.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우리 갑순이 못해서 지나간 거 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쁜 현대식 주택으로 이사한 준우네 가족. 준우와 진주의 아들인 우주의 재롱으로 집안에는 웃음꽃이 가득하다. 준우는 터키 여행 티켓을 진주에게 선물하며 같이 여행 갈 것을 권하지만 진주는 세미와 영수가 걱정돼 거절한다. 해외 여행 가는 거. 어? 이게 뭔데? 한편 원미는 시어머니에게 소개팅을 시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동구는 그런 원미를 나무라는데. 당장 두 사람 면회 좀 하자. 황금 신부. 내 신부는 어인 발걸음이시옵니까? 견습 내시놈이. 견습 내시들을 잡으러 온 판이금 부사. 기고 만장하여 폭행을 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조치겸은 자신이 사정을 알아본 연후에 처결할 것이라며 체포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편 성종은 도선사 석불전에 소화가 있다는 소식을 듣는데. 소화가 시켜서 도선사에서 불공을 드리고 계죠. 왕과 나. 1일 드라마는